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앞일을 예측하기가 어렵네요. 지금쯤이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인원이 점점 더 많아지고 올 하반기쯤이면 다시 예전과 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모여서 집회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오늘도 교회 예배당에는 한 100명 가까운 우리 교회 전적인 사역자, 교직원들이 또 우리 장로님들이 오셔서 집회에 참여하고는 계시지만 그저 온라인 영상으로 집회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주일에도 교우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99명까지는 오실 수가 있지만 그러나 뭐 사전 예약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우리 교직원들 중심으로 교회에서는 예배를 참가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여러분 얼마까지 계속 이 상태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시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힘들다 또 여러 가지 반격 정책 또 정부에 하는 어떤 시책들 또는 감염자들에 대하여 뭐 말이 참 많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상황에서 정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나 또는 교회나 또는 우리 나라나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와 교회는 어려움이 많아서 무너지는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 세상보다 크신 분이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도 많고 어려움도 겪게 되지만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스스로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어려움 때문에 시험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수없는 세력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언제나 기독교는 새로운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성령님 때문입니다.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는 성령님, 그분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랍죠. 우리가 그 믿음에 분명히 서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시죠.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성령님에게 정말 더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 때 성령님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정말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 안에 이김을 성령께서 주시는가. 저는 북한을 생각할 때마다 때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지금 북한에 남아있는 성도가 있을까요? 참 믿어지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있다는 분도 있고 없을 거라는 분도 있고 이제 통일이 되어 보면 알겠죠. 그러나 참 놀라운 일들이 북한 교회를 일으키고 또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진행되고 있는 것을
주님은 계속 보게 하십니다. 어제도 북한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북한을 위해서 헌신한 우리 국민도 아닙니다. 외국인입니다. 그런 분들이 아주 가까이에 다녀가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북한을 위하여 놀랍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북한 안에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반드시 우리가 북한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시험이 오든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 세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성경은 불의 비유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을 던져주시는 분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불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그 예수님의 역사를 불에다가 비유했는데 성령과 불이라고 했는데 사실 같은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불의 역사인 거예요. 물과 성령의 역사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씻을 때 더러운 것을 씻겨낼 때 물로 씻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물로 씻는 것은 그저 겉으로만 씻는 것뿐입니다. 불은 그 본질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불로 어떤 금속을 녹여버리면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이 다 빠져나오게 됩니다. 순수한 금속과 불순물을 갈라놓게 되죠. 이게 불의 역사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불이 임했다는 겁니다. 불이 임했다는 것은 강력하다는, 눈에 확 드러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역사라는 거죠. 요즘에도 이렇게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분들을 보면 예수천당이라고 이렇게 써서 팻말에다가 붙이고 전도하는 분들을 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을 보면 별로 호감을 갖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분들을 보면 좋게 보이시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저도 솔직히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누가 요즘에는 저렇게 해서 예수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그런데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이렇게 팻말을 붙이고 전도하는 것을 유래를 따져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참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평양에서 사역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아주 옛날 분이시죠. 일제시대 때 그때 그분은 그렇게 전도하셨어요. 예수천당. 어디든지 가면 그저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천당 그렇게 소리를 지르신 전도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최건능 목사님이 예수천당이라고 외칠 때 엄청난 구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말 듣고 사람의 심령이 바뀌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야 일제시대야 사람의 수준이 굉장히 순수하고 또 지적인 수준도 많이 낮아서 그때야 뭐 예수천당 그래도 그게 통하는 시절이었나 보죠. 요즘 같은 시대에는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천당이라고 하는 말이 그 시절에는
사람들이 순수하고 또 사람들이 그저 지적인 수준도 떨어져서 그 정도만 해도 믿을 수 있었으니까 믿은 거냐?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최건능 목사님의 별명이 예수천당인데 그분이 일제 순사에게 붙들려가서 고문을 당한 적도 많았어요. 근데 일본 순사가 그를 매질을 하면 한 번 때리면 예수, 두 번 때리면 천당. 일본 순사들이 나중에는 질릴 정도로 그저 입만 열면 예수 전당인 겁니다. 나중에 일본 순사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고 짜증을 내니까 이 최건능 목사님이 설명하기를 너무 화내지 마십시오. 지금 제 가슴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 마음은 정말 천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요, 건드리기만 하면 천당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예수 천당 한다고 너무 화내지 마십시오. 제 속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유명한 일입니다. 실제로 최건능 목사님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의 길도 자초하고 양반 신분 다 버리고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웃고 예수님 때문에 울고 그랬던 분입니다. 그러니 아마 저는 최건능 목사님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다고 한다면 그분이 길거리에 다니면서 예수 전당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시대가 달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 불의 역사가 있지 않는 사람이 그냥 예수 전당이라고 하면 역사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점인 거죠. 예수 전당이라는 문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 그 성령이 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이니까. 드러나고 강력하다는 거죠. 우리가 명심할 것은 이 성령의 불이 지금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 6절에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디모데 안에 불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역사가. 그 성령이시죠. 그 불을 안수함으로 다시 부릴 듯하게 하고 싶다. 그런 말씀인데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우리 안에 불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그게 참 놀라운 거죠. 오늘 그 미국에 있는 시애틀에 있는 목회자 온라인 예수동행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미국 시애틀에 가지 않아도 거기 있는 목회자들 세미나를 줌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 이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얼마 전에 줌으로 온라인 예수동행 세미나를 했습니다. 미국에 그 자리에 계시고 저는 여기서 아침 일찍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진행을 했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고 질문을 받는 시간에 그 시애틀의 장애인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자기는 정신지체 장애 아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정신지체 자녀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 동행 일기를 쓰게 할 수 있나? 그 아이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할 수 있나? 그런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 정신지체 장애 아들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뭐 저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셨어요. 그냥 답답하니까. 참 좋은 방법, 주님과 동행하는 참 놀라운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 동행 일기 사역에 대해서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 정신지체인 우리 아이들에게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 뭐 그런 안타까움의 이제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목사님이 지금 사역하는 그 정신지체 아들에게는 예수 동행일기를 쓰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들이 동행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도 사랑부가 있고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예수 동행일기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훈련을 통하여 그 정신지체인들을 둔 가족들의 변화는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가족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눈이 열리는 것은 그 어느 성도보다도 간절하고 필요한 일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보고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눈이 뜨이니까 그리고 그 정신지체인들을 돕는 그 사역자들 또 자원봉사자들이 주님과 동행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정신지체인들에게 우리가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섬기게 되면서 정말 이건 영의 역사죠. 성령께서 그 정신지체인들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간증도 제가 듣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십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지금 현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가? 물론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도 하고 있는 거죠. 절대로 이것을 작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진짜 우리를 마음속까지 바꿔냅니다. 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이 일이 성령의 강력한 불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두려운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그리고 절제하게 됩니다. 더 이상 육신의 욕망이나 그런 세상적인 어떤 충동에 따라 살지 않고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절제된 삶을 사는 것이 이게 바로 불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영적인 눈이 뜨이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체험을 하게 되죠. 성령님은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안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마 틀림없이 100% 그럴 겁니다. 죄짓고 싶은 마음 싹 없어질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 뵙는 순간에 미워하는 마음 다 없어질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는 순간에 더 이상 뭐 세상의 재미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되면 세상 걱정, 염려, 두려움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어떤 형편에서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리라, 그런 간절한 소원이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불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열심을 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해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 느낌 아시겠습니까? 이게 불의 역사입니다.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가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 속에 열심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되고 열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해도 뜨겁고 섬기는 일에도 열심이 일어나고, 그리고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두려움과 염려는 다 떠나고 세상을 이길 용기가 우리 가운데 생기고, 뭐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는 일이 불의 역사이죠. 1907년 우리 한국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기록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 이게 성령의 불의 역사가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짐작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1907년에 한국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기 전에 선교사님과 한국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주도권을 누가 가지느냐 하는 문제. 선교사님은 아직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 아직 수준이 못 미친다, 걱정스러워서 한국 교회 지도력은 선교사님들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 이제 우리도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이 생겼으니 이제 한국교회 리더십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주셔야 된다.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07년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선교사님과 한국교회 목회자들 사이에 놀라운 화해가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도 교인들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났었는데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갈등하고 싸우던 교우들끼리 서로 끌어안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용서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용서하는 일이 성도들 가정 안에 일어나요. 이웃 사람에게 빚진 거 오랫동안 안 갚는 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임하니까 그 다음 날로 가서 갚아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동네가 술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러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러는 거야? 이게 불의 역사예요. 성령의 불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던 내용입니다. 설교 때 수도 없이 들었죠. 용서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다른 사람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알기는 알겠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족들끼리도 서로 용서 사랑이 안 되고 교인들끼리도 서로 용서 사랑이 안 되고, 그런데 성령이 불이 임하니까 그게 말씀대로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정말 기도하는 부흥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소서, 우리가 아는 말씀대로 살아내게 주님 역사해 주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런 성령의 불의 역사는 우리가 큰 집회를 부흥회를 하거나 또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을 하거나 해야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중요한 조건은 하나는 확신이고 하나는 순종입니다. 제가 목회를 쭉 해오면서 아, 성령의 역사와 이 하나님의 부흥은 우리가 소리소리 질러서 기도할 때 오기보다는 확신과 순종이 뒷받침될 때 훨씬 더 강력하게 임하고 훨씬 더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신이에요. 확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셨다. 이 확신. 그분은 불이시다. 이거 하나만 진짜 믿으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불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6세기에 아빌라의 성 요한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일이 잘못되어 갈 때 드리는 한 번의 감사는 일이 원하는 대로 진행될 때 드리는 감사의 1000번에 해당된다. 쉽게 말하면 어떤 일이 잘 안 됐어요. 꼭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일이 어그러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일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셨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이 안 됐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이 감사는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고 원하던 대로 일이 되었어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1000번의 감사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안 됐을 때의 감사는 어떻게 나오나요? 확신에 근거한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어려운 일을 주셨다면 내게 유익하니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시다. 내가 미처 몰라서 그렇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 감사한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지만 믿음이 감사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확신이 불의 역사에도 필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안에 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이미 우리 속에 불이 있어요. 예수를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이렇게 집회에 참여하고 우리 속에 용서와 사랑의 주님의 계속되는 주님의 강권하심이 있고 다 경험하시잖아요. 불이 있는 거예요. 그 불이 막 불이 붙어서 뜨겁지 않아서 문제지 우리 안에 여전히 불이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게 이미 불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불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확신이고요. 우리 안에 불이신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의 은사가 내 속에 있다는. 그리고 이 불이 드러나게 되는 일이 기도를 통해 드러나요. 그래서 반드시 부흥의 역사에는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고 해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해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 기도를 훈련하고 기도를 도전하고 실제로 기도를 하게 하고 몇 년 동안의 기도 훈련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매일 밤에 매일 합심 기도를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민족과 나라와 한국 교회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전 기도, 삼겹줄 기도,
온라인 기도의 집에서의 기도가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저는 이 사실이 정말 너무 놀라워요. 왜냐하면 부흥의 시대의 기록을 읽어보면 이런 기도의 불이 전체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냈거든요. 어느 부흥의 시대나 그 부흥의 시작은 소그룹의 기도 모임에서부터 항상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안에 부리신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그때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이 은혜의 역사가 바로 이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셨고 우리가 순종하여 기도했던 것. 그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 놀라운 부흥도 주시고 역사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불의 역사는 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꺼질 수도 있다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은 꺼졌다는 뜻이잖아요.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라는 말은 꺼졌다는 거죠.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타깝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그 불의 역사를 너에게 주었지 않냐.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식어버렸다. 꺼져버렸다. 그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해 안수한다. 이건 그대로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불을 주셔서 그게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는 진짜 불을 경험한 교회예요. 그 나라와 민족이 어려운 때에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전도하고 그렇게 130년을 한국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의 기도의 불이 식어졌어요. 어떤 목사님은 어떤 중국 선교사님은 이 한국교회의 불이 중국으로 건너갔다. 중국 가서 중국의 가정교회를 보니까 한국교회가 옛날 뜨겁게 기도하던 그 모습을 중국교회에서 보았다. 그런데 이따금 한국에 와보면 한국교회는 더 이상 그런 기도가 없다. 뭐 그런 말씀을 하는 선교사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느 목사님이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중국 연변 지역에 선교 여행을 갔는데 그 중국 한족 교회에 방문을 해서 그 가정에서 우리말로 말하면 속회나 구역 예배 같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같이 참여를 했는데 그 예배 인도자 평신도죠. 그 평신도가 예배를 인도하다가 기도를 하자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 한족 교인과 우리 한국에 가신 교인들이 서로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그 한족 교인들은 기도가 불이더래요. 어떻게 뜨거운지. 근데 우리 같이 간 단기 선교를 간 교인들입니다. 근데 도무지 기도에 힘을 얻지 못하고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기도같이 기도하는 것 같이 보여서 너무 속상했다는 그 중국에 있는 한족들과 교인과 한국의 우리 교인들 사이에 어쩌면 이렇게 기도의 뜨거움에 차이가 나는가 그런 안타까움을 말씀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기도의 불이 우리 가운데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이 식었어요. 우리 부모 세대의 뜨거운 불의 기도 때문에 그나마도 우리가 이만큼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가 식어버리면 우리 다음 세대는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이건 큰 위기죠. 여러분, 기도가 죽어지는 것은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야 될 일입니다. 불이 꺼졌다. 이건 우리 집에 전기가 나갔다. 뭐 가스가 안 들어오지 않는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다급한 일이고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 기도가 죽었고 우리 기도가 죽었다는. 불은 꺼질 수 있습니다. 디모데의 속에 하나님의 은사의 불이 식어진 것. 그럴 수 있죠. 다시 불일 듯 일으키면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불이 꺼질 때가 있고 식어질 때가 있죠. 그걸 빨리 깨달으면 그것부터 먼저 일으켜야 돼요. 기도의 불부터. 그럴 수도 있지라고 내버려 두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 기도가 식어진, 불이 꺼진 상태가 익숙해져 버립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참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데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하는 거죠. 근데 이 기도의 불이 꺼지는 것도 똑같아요. 처음에 뜨거웠던 사람이 식어지면 본인이 당황스럽죠. 그런데 너도 나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서히 기도가 죽고 기도의 불이 식어지고 나중에는 그게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기도가 불일 듯 일어날 내적인 동기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진짜 다 불이 꺼진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기도의 촛대가 옮겨져 버리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가 굉장히 기도가 뜨거웠던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옛날 같은 기도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불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참 애를 쓰는데 어쩌면 그렇게 어렵지요. 그렇게 기도가 뜨거웠던 그 교회인데도 한번 기도가 완전히 죽어지고 나니까 다시 기도를 일으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불이 잠깐 식어졌을 때 일으키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완전히 식어져 버린 상태에서 다시 불을 일으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왜? 우리 속에 갈망이 없어져 버리니까. 삼손이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사와 은혜의 귀함을 알지 못하고 경거망동하게 행동하다가 그가 두 눈을 뽑히고 그리고 블레셋 신전에서 거기서 재주나 부려야 되는 비참한 처지가 됐죠.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정말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그 신전 기둥을 붙잡고 힘을 주니까 다시 삼손의 힘이 회복되면서 성전 기둥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성전의 지붕에 올라가 있던 블레셋 사람, 밑에 있는 연회장에 있던 사람 다 죽었다고. 한번 불의 역사가 잃어버려지고 난 다음에 그걸 다시 회복하는 일은 이런 삼손과 같은 기도가 필요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불이 꺼지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도에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 교회를 쓰시려고 그동안 역사에 오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교회에 모일 수가 없는 형편에서도 교회의 기도의 불은 유지되고 있어요. 온라인 기도의 집 때문에. 또 성전 기도로 예배당을 열었습니다. 1시간 기도 훈련이 우리 교우들에게 있어서 삼겹줄 기도로 이렇게 기도의 맥이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일 수 없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렇게 기도에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 이제는 딱 정해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시 기도에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일이 예전과 같지 않아요. 사실 모여서 함께 기도하지 못하니까 불이 붙기가 참 어렵죠. 지금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참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의 불이 계속 붙어가는지 기도의 불이 계속 사그러드는지인 거예요. 아,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 아, 우리 교회는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예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의 불이 붙어가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마음을 주셔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비록 우리가 지금 모여서 기도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준비를 갖추어 주었으니 여러분 온라인으로 기도의 연합을 이루시자고 정말 호소를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은 기도의 불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필요합니다. 한 교회만으로는 될 수도 없는 일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당장 우리 자신이 기도의 불이 일어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줘야 이 불이 다른 교회도 옮겨 붙게 되고 결국 한국교회 전체 부흥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전 기도, 예배당 문은 열려 있습니다. 모여서 집회는 하지 못하지만 자유롭게 와서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매일 한 시간 기도를 하자고 여러분 기도 사이트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한 시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집에서 해도 되고 사무실에서 해도 되고 차에서 해도 되고 창고에서 해도 돼요. 공원에서 해도 돼요. 혼자서 하기 너무 힘들면 온라인 기도의 집에 들어오시면 줌으로 실시간으로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이 들어오셔야 돼요. 저절로는 절대로 기도의 불에 같이 붙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사이트에 들어오셔야 돼요. 정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기도의 불이 붙지 않으면 지금 동성애 합법화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입법들이 지금 시도되고 있는 문제, 이제 얼마 안 가면 대통령 선거도 있고 코로나19 상황도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고 가게 문 닫고 있는 우리 교우들의 형편, 직장 잃어버린 우리 교우들의 사정, 아이들 공부시키지 못하는 문제, 먹고 있고 사는 것도 이제 한계에 다다른 교우들, 정말 눈물밖에 안 나오는 처지에 있는 상황에 몰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불이 임하는 역사가 없이는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부흥은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그 사실에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신 것을 정말 믿고 그리고 실제로 기도의 연합을 이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온라인 기도의 집에 오셔서 줌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에 참여해 주세요. 매일 합심 기도 꼭 같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한 시간 기도 얼마든지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들어오시면 한 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진짜 할 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냉랭함이 정말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영적인 한파가 밀려왔을 때 그때서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기도의 불을 끄지 마. 다시 기도가 불일 듯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는 역사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온라인상으로도
기도의 연합을 꼭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여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이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성령님 제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부르신 주님께서 저와 지금 함께 계신 것을 정말 믿어지게 해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정말 주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역사하시는 우리의 역사 확신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시며 붙잡는 이게 하소서.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 되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도와주소서. 은혜의 손에 하나님 저의 권능의 손에 사로잡아 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주시기 원하 하나님 그 신뢰로 사로잡아 주시기 원하 하나님 역사로
한번 기도할 것은 하나님 불로 역사하소서, 정결함의 역사를 주소서, 사랑의 역사를 주소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역사를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성령의 불의 역사가 여러분의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정결하게 되고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 불이 붙게 하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불과 같이 주님 역사에 주시는구나. 내 속에 정결의 삶의 역사가 두려움이 하나님 사랑의 불이 붙게 하소서. 하나님 온전히 결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직 성령의 역사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사로잡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불이 막고 모든 일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역사만, 오 불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만 하나님 일이 가능하게 되겠소서. 하나님 이 놀라우신 은혜 너의 삶에, 종의 삶에 임하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종의 삶에 임하게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임하게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임하게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나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주여 사로잡아 주셔서 불과 같이 하나님 마시고 역사에 주시기를 원하고,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역사를 기대합니다. 불과 같은 주님의 은혜로 주님 더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상의 하나님 들어 우리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저를 기도의 불씨로 삼아 주소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뜨겁게 붙게 되는 일에 나를 사용하소서. 그리고 기도의 집에 기도의 대연합이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의 대연합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